지금 저희 멤버들 다 같이 했던 약속이 이번 앨범이 마지막이어도 미련이 안 남을 만큼 열심히 해보자라는 약속을 다 같이 했었어요. 그래서 그만큼 더 이제 의견을 강하게 내고 의견을 굽히지도 않고 막 그렇게 되게 강하게 내세웠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번엔 좀 각자 더 책임감을 갖고 활동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차트인에 저는 욕심을 내고 있는데 각자 의견이 다양해서 네, 그래도 성적이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, 안녕하세요. 타나시아 윤호 기자라고 하고요. 질문 두 가지 있는데요. 네. 좀 데뷔한 지 연차가 그렇게 길지 않는데 멤버 교체가 잦은 편이었잖아요. 그래서 좀 팀워크를 어떻게 다지는지 좀 나서서 멤버들을 이렇게 으쌰으쌰 시켜주는 멤버가 있다면 누구고 뭐 어떤 말로 멤버들을 좀 치어업해주는지 궁금하고요. 그리고 좀 다양한 컨셉 해왔잖아요. 뭐 소녀소녀한 분위기 노래도 했었고, 뭐 실력을 조금 더 보여주고 싶다는 각오도 예전엔 있었고, 지금은 또 되게 발랄한 노래로 나왔는데, 물론 다양한 컨셉을 한다는 게 되게 장점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, 한편으로는 다이아 하면 떠오르는 색깔이나 이미지가 조금 불분명해질 수도 있을 것처럼 보여서요. 그래서 다이아가 생각하는 다이아의 색깔은 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사실 다이아 저희 그룹이 멤버 교체가 있었었는데요. 새 멤버가 들어오고 이제 나간 멤버들도 있는데 항상 저희는 나간 멤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새로 들어온 멤버들과는 저도 살짝 어색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살짝 했는데 어느샌가 보면은 너무 같이 잘 지내고 있고 이게 역시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인가 봐요. 네, 너무너무 친하게 잘 지내고 있고 항상 분위기를 띄워주는 이제 소미가 너무 에너지가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멤버 중에 하나거든요. 그리고 또 뭐였더라? 그리고 저희 다이아가 사실 굉장히 많은 컨셉을 시도를 했는데, 그래도 제 생각에는 다이아라는 그 안을 못 벗어났던 것 같아요. 다이아 안에서 굉장히 많은 컨셉을 시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이번 앨범은 이제 다이아를 벗어나서 정말 누가 봐도, 아, 얘네 진짜 열심히 준비했구나. 오! 할 정도로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자. 하지만 부담스럽지 않게 보여주자. 약간 이런 걸 중점으로 가장 많이 뒀던 것 같습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다른 질문 있으신 기자님도 혹시 계실까요?